시원하게 탄산을 때리는 이병헌. 결국 트림으로 NG를 내버립니다. 부담 갖지 마시고. 심지어 내부자들에는 이병헌의 많은 애드립이 있었죠. 제일 먼저 가장 유명한 대사입니다. 안상구와 우장훈의 마지막 대화 중 모히또 가서 몰디브 한잔하자는 이병헌의 애드립. 이병헌은 영화 촬영 중 순간적으로 아이디어가 떠올라 장난식으로 대사를 바꿔 애드립을 했는데 오케이 사인을 받았다고 합니다. 또 영화에서 안상구가 라면을 먹방하는 장면이 있는데요. 이 장면에서 라면을 먹다가 배꼽 소주로 입을 헹구는데 이 부분은 이병헌이 실제로 라면이 너무 뜨거워서 한 행동이었지만 그대로 영화에 실리게 되었죠. 오늘은 이처럼 미친 듯한 연기력을 가진 배우 이병헌의 영화나 드라마 속 재미있는 NG 장면이나 애드립을 가져왔습니다.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. 제일 먼저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입니다. 미스터 션샤인에서 바보 등신 쪼다 3명의 케미가 굉장히 돋보였죠. 특히 술집 장면은 바등쪼의 환상 케미를 보여주었는데요. 이 장면에도 이병헌의 애드립이 있었다고 합니다. 아니, 네가 앉으면 앉은 자리에서 라이트만 맞춰서 가볼게요. 재밌는데? 아이고, 내 옷 따로 하시죠. 내 옷 따로 하시죠. 그렇게 탄생되었던 재밌는 장면. 하지만 이 장면도 NG가 있다는 사실. 따로 온 사람끼리 술 한잔 같이 합시다. 아이고, 내 옷. 촬영 리허설을 하는 중에도 애드립만 생각하는 병헌이요. 아무도 날 구하지 않아. 이게 얼마예요? 이게 얼마예요? 정말 바등쪽 케미가 질입니다. 다음 장면입니다. 한국말로 적혀있어 서신을 읽지 못하는 유진초이. 결국 봉투를 떨어뜨리고 NG가 날 뻔했지만. 내가 네 보스야 보스. 너 보스 알아? 보스가 뭔지? 보스? B.O.S. 오케이. 서신을 읽고 싶으시면 나와. 실수에도 연기를 이어가는 모습이 정말 여유로워 보입니다. 심지어 동매가 유진의 방을 뒤지러 오는 장면에서도 멈추지 않는 유진 초이의 애들이. 이 형 애드립 치려고 배우했네. 다음 장면입니다. 이병헌은 김태리와 촬영할 때도 많은 NG가 있었다고 합니다. 제일 먼저 유진과 애신이 나룻배에서 낚시를 하는 장면입니다. 이때 멋있게 애신의 손을 잡아야 하는데. 또 이병헌 때문에 김태리가 웃음이 터져 NG가 난 적도 많았다고 하는데요. 그럼 NG 장면 함께 보시죠. 싱긋 웃으면 끄떡한데. 아, 커트. 뭐야? 혼자 신났어. 잘했어. 아니야, 안 된 것 같아. 이렇게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의 촬영 현장은 유진 초이의 장난 덕분에 즐거운 적이 많았다고 하는데, 그렇다면 남은 NG 장면과 촬영 현장 보고 영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엔드카드 시작하자.
꿈의 만찬이네. 눈물 날 것 같은데. 네 머리 때문에. 거기도 스탠드 한 명만 잡아. 다음은 영화입니다. 제일 먼저 소개해드릴 영화는 바로 영화 그것만이 내 세상. 이병헌은 그것만이 내 세상에서 주먹만 믿고 살아온 한물간 전직 복서 조화역을 맡았는데요. 영화의 최성현 감독은 제작 보고에서 코믹 장면 중 80% 이상은 이병헌의 재치 넘치는 아이디어들이 반영되었다고 할 만큼 영화에는 이병헌의 애드립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. 그럼 함께 보시죠. 정말 자유롭게 씬 안에서 놀았기 때문에 애드립이라든가 변형된 대사들이 좀 많긴 했었던 것 같아요. 근데 거기 가려면 얼마나 돼? 편도로 갈 거지. 비행기로 가면. 왕복 말고 편도로 갈 거냐고. 원웨이 원웨이 알아 새끼야. 진태야는 초저녁 잠이 많아갖고 아껴다 그래 아껴다. 괜찮아요? 다 왔나요? 영화에 녹았다. 누구나 녹고 나온다. 엄마 앉았어 저 심지어 춤을 추자고 자꾸만 부추기는 엄마 앞에서 조아는 못 이기는 척 춤을 추는데요. 이 장면의 원래 시나리오는 브레이크 댄스를 춘다고만 되어 있었고 이후 춤을 한 번 더 추는 모습이나 윤여정과 대사를 주고받은 건 모두 애드립이었다고 합니다. 아우 진짜 어 말이야 애들아 내 노크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사이드 워커라는 거예요. 그 다음 영화는 밀정입니다. 영화 밀정에서는 의열단장 정채산 역을 맡으며 특별 출연임에도 엄청난 포스를 보여주며 등장하죠. 송강호와 만나는 장면에서 이병헌의 드립 때문에 재미있는 NG가 났다고 하는데 함께 보시죠. 어떻게 입만에 맞으십니까? 반갑소. 나 박창혁. 9년만에 양반입니다. 하지만 송강호도 짬밥이 있는데 드립으로 질 수 없었죠. 자, 그나저나 평소에도 이렇게 드십니까? 근데 여기서 애드립 하나 해줄까? 자, 머리도 좀. 진짜 막타까지 완벽하네요. 다음 영화는 마스터입니다. 화려한 언변으로 수만 명에게 사기를 치며 승승장구해온 원네트워크의 진 회장, 극중 파트너 역을 맡았던 진경에게도 갑작스러운 애드립을 날리고 결국 NG가 나버립니다. 회사 사업을 온다. 나도 몰라. 이후에도 여러 장면에서 애드립을 치는 이병헌. 오늘은 배우 이병헌의 영화 드라마 속 재밌는 NG 장면이나 애드립 알아봤는데요. 마지막으로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 및 영화 백두산의 남은 NG 장면 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까지 매드무비였습니다. 잠시나마 즐거운 시간 되셨으면 좋겠네요.